어젯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승객이 탑승해 있는 부분인 동체의 앞부분과 밑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오늘 세부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던 많은 여행객들의 발이 아직까지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현지에서는 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1시까지 폐쇄됩니다. 오늘 세부에서 우리나라로 귀국하려던 여행객 450여 명은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데요. 현재까지 대한항공 120명, 제주항공 177명, 진에어 156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고 공항 운영이 재개되는 대로 대체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162명 중 49명은 대한항공이 제공한 현지 호텔로 이동했고 나머지 승객은 개인 숙소나 현지 거주지로 귀가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네, 현재 필리핀 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착륙 당시 세부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기상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항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현지 교민의 말 들어보시죠. 어젯밤 9시 30분 정도부터 비가 엄청 날렸거든요. 도로가 그 짧은 시간에 다 침수가 됐었어요. 와이퍼를 가장 강하게 작동을 했는데도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이 힘들 정도였고. 또 기상 악화로 여객기는 세 번의 시도 끝에 착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객기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는 올해만 세 번째인데요. 지난 7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던 여객기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영국 런던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에 왼쪽 날개가 다른 여객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